전남도가 서거 15주기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는 추모사와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목포 지역 바닷물 수위가 최고 5m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뇌물과 협박, 공갈,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의원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협박하고 개인 사업자에게 뇌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도 군내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10년 만에 분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들어선 산업단지들이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 있는 한 농공단지가 조성한 지 10여 년 만에 100% 분양을 앞두고 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군에 있는 군내 농공단지 농수산식품부지 일대입니다. 사업비 177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에 조성한 곳입니다. 지난해까지 분양률은 40% 수준.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업체들이 입주 의향을 드러내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식음료와 김가공, 전복 사료업체 등 9곳이 진도 농공단지에 입주 의향을 밝히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토지 매입비 일부 지원과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저렴한 점이 큰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진도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지대금을 30%를 지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들이 기업을 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어서 아주 단기간에 약 4개월을 걸쳐 이 공장을 완성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모두 입주를 마무리하면 군내 농공단지의 농수산식품 블록의 분양률은 100%. 그동안 유치할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바닷물 공급시설을 설치한 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됐습니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공장을 짓기 위해 이르면 연말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 진도군은 남아있는 부지에 공장이 모두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끝났지만은 실제 공장 착공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인구 유입, 고용 창출 이게 모든 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려면은 많은 기업들이 진도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후죽순 지어만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지역의 농공단지 진도군은 앞으로 농공단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서거 15주기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전남도는 16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갖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와 추모사낭독, 추모 공연을 진행하며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되돌아봤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목포와 영암에서는 전 세계 석각들이 참여해 강연에 나서는 김대중 탄생 100년 특별 평화 페스티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최고 5m 넘게 바닷물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닷물 수위는 대조기인 오는 20일부터 23일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에 최고 5m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을 해안 저지대에 세워둘 경우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 펌프장과 배수 관문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뇌물과 협박, 공갈, 강요 혐의로 순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이 16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A 의원은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지금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경 기자, 해당 의원의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A 의원은 모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공갈, 강요, 협박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A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수십 차례 공갈과 강요,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또 A 의원은 개인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해당 의원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 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뇌물과 관련해서 A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확하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요.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A 의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네, 제가 지난 4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무렵 A 의원을 찾아갔었는데요. 그때에도 자신은 떳떳하다, 본인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A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우리가 밤에 있으면 따로 그 현장을 몰라가고 못 들을 거예요. 그냥 자꾸 그냥 좀 들어와도 그냥 눈 감죠. 현재 시민들이 왜 그걸 피해를 봐야 되냐고 남는 그 말이 그 말을 했다고요. 공사를 때 정확히 해라. 현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고 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도둑질을 할 것도 잘 몰라요. 어떻게 빼먹는지를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다가 당사자가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경찰 조사 결과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기초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사안이 엄중한 사건인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도 큰데요. 경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서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뇌물과 협박, 강요,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A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코로나19 유행도 빠르게 퍼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개학 첫날을 맞은 춘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숨쉬기도 힘든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학교로 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개학 첫날부터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도 되고 지금 학교에서 걸려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가방 안에다가는 몇 개 이제 넣어놓긴 했어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취합한 자료를 보면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아동 환자는 2주 전보다 2.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유행하는 데다 바이러스 항체 보유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면역 상태가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그 갖고 있던 항체가의 총합이 감소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빠른 확산세에 교육부도 16일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은 증상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기간 등교하지 않더라도 출석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는 법정 4급 감염병이라 격리 의무 조치는 없습니다. 일반 뭐 학생뿐만이 아니라 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라서 학생만을 그렇게 강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방역당국 의견인 거고요. 확진되면 뭐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가정에서 쉬도록 기간을 부여하면서 이제 그 기간만큼은 결석이지만 출석 인정하고 있거든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요즘 더위 식히러 물놀이 떠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긴 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그런데 불법 야영부터 취사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피서객이 늘면서 산간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계곡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 한편에선 허기진배를 달래기 위한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물놀이 후가 가장 맛있다는 라면부터 삼겹살과 갈비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짐하게 한상 차려 먹다간 과태료 30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 100m 내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산림이 인접한 계곡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지만 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보온병에 물을 담아와 붓는 건 가능하지만 물을 끓이는 건 안 됩니다. 야영장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는 취사 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천부지 내 구기름이 산접해 있는 곳에서는 취사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불법 야영도 골칫거리입니다. 계곡 내에선 취사와 함께 야영도 금지돼 있지만 버젓이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 피운 흔적은 물론이고 설거지와 세면을 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엔 언제 버려졌는지 모를 쓰레기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피서객 대부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이 산림 면적지에서 이렇게 물 놓으시면 과태료 분석. 예. 여기서 예. 네, 여기는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인천에서. 오늘 네. 일일이 찾아보고 계곡에서 취사가 가능한지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취사 다른 여쪽이나 이제 다 고맙던데 나중에. 경우 같은 분이 없어. 우리는 또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는 안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붙여져 있으면 그런 거 봐요. 법규를 알고 있는 경우는 손에 꼽힙니다. 사이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불 한번 나면은 대형 화재로 이렇게 또 번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매년 단속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매번 처분이 어렵다 보니 좀처럼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 하천부지는 지자체, 산림은 산림청의 관리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단속과 관리 주체가 모호한 점도 문제입니다. 계도는 했는데 이게 불 피우면 안 된다고 계도는 해요. 그런데 말도는 안 듣는 걸 뭐 자기네들 뭐 배고파서 먹는 걸 뭐 어떻게 그것까지 뭐 강제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더운 여름 쉴 곳을 내주는 청정 계곡과 산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전남 장흥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나 본당과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가 훼손됐습니다. 지난 15일 밤 8시 15분쯤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미륵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웅전 49제곱미터와 탱화를 비롯한 전남 지정문화재 171호인 미륵사 석불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